우리 계시록 강해 벌써 한지 꽤 됐는데 아직도 진도는 그렇게 많이 못 나갔어요. 이제 아직 2장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몇 번째 교회입니까? 잘 모르겠죠? 네 번째 교회입니다. 네 번째. 자,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뭐 하다가? 진리 하다가, 말씀 하다가, 그만 균형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사랑하라 주신 말씀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하는데 빠져버린 첫사랑을 잃은 교회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무슨 교회였죠? 서문학교회.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었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출신으로서 유명한 누굽니까? 폴리캅. 기독교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순교의 피 속에 성장하는 법입니다. 폴리캅이 유명한 주교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대의명분에는 이겼어요. 그렇죠? 순교의 제물도 교회에서 있었고, 한데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작은 사소한 이익 앞에.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 했습니까? 니골라당은 간단히 정의하면 작은 신리 앞에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앞에 명분을 팔아버리는 애서 같은 행동을 하고 말았죠. 오늘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드디어 네 번째 교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살살 생각은 나죠. 예, 생각까지 안 나면 안 되죠. 자,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굉장히 유명한 또 인물이 하나 여기에서 등장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행선지를 틀어 어디에 도착합니까?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마게도냐 첫성,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첫성이라는 말은 순서상 첫 번째라는 말이 아니고 가장 큰 성이라는 뜻이에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는 회당이 없어요. 그 지역은.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 남자 10명이 살지 않을 정도로 거의 유대인이 없는 지역에 도착을 한 겁니다. 유럽 쪽이니까 아무래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 세상에 이렇게 싹 잊어버리시면 그래서 목사가 했던 설교를 또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 루디아라는 말도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루디아라는 말은 저 리디아 쪽에서 온 여자, 안성댁, 청파동댁 뭐 이런 별호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거기가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어디 출신입니까? 이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자, 지금부터 두아디라 지역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오늘 제목이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제목 참 듣기만 해도 좋죠. 새벽별을 주리라. 뭐 별이 다 똑같지 새벽별이 따로 있나. 여러분 이렇게 칠흑 같은 밤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아주 날이 맑을 때 밤하늘을 보고 거기 자기 별을 하나 정하세요. 아, 저건 내 별이다. 그래서 그 별 보러 밤마다 이렇게 공기도 좀 마시러 나가고 그러면 정서적으로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이 잇댔는 그런 느낌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좀 볼까. 두아디라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공업도시 하면 어딥니까? 어디요? 울산. 울산입니다. 울산은 그렇게 잘 산다 그래요. 뭐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닌다 그래요. 거기 하여간 GNP가 상당히 높아요. 울산, 포항 이런데 정말 잘 살더라고요. 저기 창원에 가봐도 도시가 아주 깨끗해요. 보니까 창원에 갔다가 뜻밖의 우리 청장년에 계신 형제를 한 분 만났는데 거기 파견 나가서 주말 부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창원은 원래 박정희 대통령 때 임시 수도로 쓸 수 있도록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도시가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는 공업단지가 있어요. 창원 공업단지. 근데 아무래도 가장 그 공업이 발달한 도시가 울산입니다. 울산은 뭐, 모 자동차 회사도 있고 또 정유도 울산에 유명하죠. 근데 이 두아디라 도시가 그런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제 특징들을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병기 제조창이 여기 있었어요. 로마가 여기에서 거의 모든 무기를 다 공급받고 제조토록 이 도시에다가 허가권을 주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아주 중요한데 오늘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그 도시적 배경이 됩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 이 제우스 신은 그리스 신화를 공부해 보면 남봉꾼 중에 남봉꾼이에요. 아주 바람잡이에요. 바람을 많이 피죠.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폴로입니다. 아폴로는 제우스 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아폴로가 이제 제우스의 아들로 등장을 하는데 이 두아디라 도시가 바로 이 아폴로를 주 신으로 모십니다. 성경 해석의 나중 배경을 좀 위해서 잠깐 이 화면을 치워주시고 제우스 신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서 그림을 아주 잘 골랐군요. 제우스 신이 등장하는 조각 신상마다 꼭 두 가지가 안 빠집니다. 밑에 뭐가 있죠? 독수리가 있어요. 이 독수리는 나중에 또 제국의 문향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손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손에 들려진 게 지팡이. 성경에서도 지팡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성경에서는 홀 또는 규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제우스 신은 꼭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화에 보면 이 지팡이를 아들에게 또는 다른 아들들에게 다 이렇게 분여해서 자기의 통치권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갖는 상징은 무슨 상징입니까?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자, 감사합니다. 이제 화면을 치워도 되겠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를 주 신으로 모시는 도시입니다. 세 번째는 아울러 이곳 역시 로마 황제 숭배의 다른 도시들 못지않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신전권을 따내죠. 그래서 그 신전을 유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신전만 유치되는 게 아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이권이 또 붙습니다. 이권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 너무 교회 본질적인 사업 외에 벌리는 것은 이런 유혹과 사탄의 계략에 말릴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당시 이제 황제 숭배 신전이 안치가 되면 유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 붙는 뭐 직공들 많은 이권이 함께 붙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에 대한 신전들이 사실은 신앙의 문제만은 아니라 도시를 먹여 살리는 하나의 거대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거대한 사회 구조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옷감 직조로도 아주 유명한 데예요. 자, 아까 제가 루디아가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곳 출신인데 루디아가 무슨 장사였습니까? 옷감 장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 유명한 옷감을 짜다가
운송해서 각 지역으로 파는 그런 아주 여장부, 그 시대로 말하면 여자가 그런 경제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을 텐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옷감이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염색공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비싼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자주색입니다. 자주색은 황제의, 왕의 옷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주색깔 염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그 염색을 해봤어요. 실제 옛날에 그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 가면 단추 가게들이 많아요. 단추 가게 쭉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잠깐 그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단추 가게 점원으로 별걸 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단추가 하나의 그냥 옷을 여미는 개념보다는 이거를 이제 일본식 발음을 좀 써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용어로 완보단, 투보단 그랬어요. 그 버튼,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이제 장사하는 분들 발음이 완보단, 투보단 그래서 여기 하나짜리, 두개짜리. 그러면 그 옷 디자인을 가지고 종로, 양장점 거리를 쭉 다녀요. 그래서 이제 단추를 이렇게 옷 디자인을 보고 단추 색깔과 디자인을 골라 맞춰주는, 그걸 이제 중개상인이라고 하는데 낙가마라 그래, 낙가마. 별 용어가 다 나옵니다, 오늘. 예, 그런 것도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여자들 옷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옷을 잘 못 입는 편이지만은 여자들 이렇게 아, 옷 세련되게 입었다. 아니다.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이 염색하는 일이 굉장히 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 그 염색에서 나오는 이 독소들이 아주 나빠요. 이 염색 공장들이 구로동 쪽에도 많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옷감으로 유명했던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대구입니다. 여기 대구 촌사람 한 분 계시네요. 대구입니다. 대구가 근데 요즘은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그것도 사양 산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구 근교에 가면 염색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이 도아디라 도시가 이렇게 공업도시 겸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철제 병기 제조창, 옷감 직조, 염색공, 이런 단어들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이제 산업들이 왕성하게 돌아가면서 이 두아디라 도시만큼 길드라는 조합이 왕성하고 견고한 도시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길드 조합에 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제활동이 거의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 겨우 할까? 이렇게 이제 피폐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감수하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가 주입니다. 이거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거절을 했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가이사가 주일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에서 어렵게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로 이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음. 자, 다음 이제 장면을 좀 볼까요? 두아디라 도시 이제 사회 구조를 이걸 종합해서 이제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이제 오늘 새로운 버전입니다. 아, 이게 또 네. 이거는 사실 제가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표가 나왔어요. 진짜. 이게 막 아무데나 막 눌러봤어요. PPT 만들다가. 그랬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글자만 친 겁니다. 지금 그 네 개의 원이 서클을 이루고 있죠. 맨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황제 숭배. 그 다음에 옆으로 연두 색깔이 두아디라 시민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맞은편 쪽으로 상인 조합. 길드죠. 그리고 맨 밑에가 뭡니까? 결국은 이 도시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자줏빛 색깔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본 겁니다. 도표가 이런 모양이 나왔길래, 이 그렇게 설명하면 딱 좋겠다 싶어서. 진짜 말이 되죠? 예, 이런 사회 구조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딱 고립이 돼 있어요. 어쩌면 이 사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황과 유사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을 좀 보십시다. 계시록 2장 18절을 우리 오늘 찬양대 아주 너무 귀한 찬양 오케스트라와 잘해주셨는데 18절을 우리 찬양대원들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네, 여기 보시면 그 눈이 뭐 같다고 되어 있죠? 불꽃.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자, 불꽃은 또 빛난 주석은 뭘 얘기하는 걸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눈은 뭐 하는데 쓰는 기관입니까? 살피고 보는데 쓰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말하자면 통치를 얘기합니다. 눈으로 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주관하고. 자, 그런데 빛난 주석은 항상 주석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그 철 종류 중에 한 종류인데 금속 종류 중에 한 종류인데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놋, 전부 주석,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통치와 심판자라는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진 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9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이것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할까요? 칭찬 같습니까? 책망 같습니까? 이건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뭐가 뛰어났는가 하면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 하다가 뭘 잃었다고요? 사랑을 잃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믿음은 풍성해요. 처음보다 오히려 점점 더 풍성해진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칭찬을 한 거예요. 이런 좋은 점이 너희 교회에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자, 그런데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아멘. 자, 우리가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좀 지나가십시다. 오늘 이 2장 18절서부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 계시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표현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있죠? 몇 절에 있습니까? 18절 끝에 보면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누가 이르시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뭐 우리가 잘 아는 누구를 통칭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건 계시록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린 양, 뭐 이런 성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여기 유일하게 두아디라 교회 편지 속에 등장을 합니다. 앞에 설명한 어떤 구조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두아디라 도시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예요? 아폴로. 근데 아폴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럼 아폴로의 통치는 누구로부터 물려진 겁니까?
제우스로부터 물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이 말입니다. 이 도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지팡이를 들고 섬기고 통치하고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뜬 내용을 보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겼기 때문에 아폴로를 사람들이 뭘로 생각했어요? 신의 아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일한 컨셉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폴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요 통치자요 우주의 주인으로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어서 성경을 또 이제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죠? 20절. 내가 안다. 뭐를 안다 그랬죠? 처음에 내 사업을 안다 그랬어요. 사업을. 이 사업이 뭘까요? 이 사업은 무슨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만 봐도 이게 그냥 행위를 얘기합니다. work, 행위. 내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 자, 20절에, 19절에 소개되어 있죠?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건 하나의 칭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 20절 우리가 읽었죠? 자, 여자 이세벨이 등장을 해요.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앞을. 이세벨이 누굴까요? 이세벨은 구약의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죠. 이세벨에 대해서 한번 성경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자막이 좀 준비됐나요? 열왕기상. 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하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예, 한 절만 더 볼까요? 예, 다음 구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이 하나만 부탁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두 절, 잘 읽으셨죠? 이것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중에 아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시돈 왕의 딸, 바로 이세벨과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이 정치적인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아왕과 말하자면 부부관계가 됩니다. 그때 아시는 대로 자기 나라에 섬기는 우상신을 여호와의 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영적인 맞짱을 떴던 바알의 선지자, 또 그 상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85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표현을 써요. 이세벨의 상에서 떡을 먹는 자 하라 그랬어요. 그 숫자가 850명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일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영적인 음녀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책망을 듣고 있는가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은 누굴까요? 그 구약에 존재했던 이세벨이 뭐 부활을 했나요?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합의 철저한 영향권자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실권이 없었습니다. 모든 조정을 뒤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왕은 누구냐 하면 아합이에요. 이세벨은 그 아합의
아내에 불과합니다.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권력은 이세벨이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임명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존재로 등장을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공식적인 직함은 없는데 영향력은 절대적인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직함은 갖지 않았는데 이세벨 같은 존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의 종합적인 견해가 뭐냐 하면 이것은 틀림없이 두아디라 교회 감독의,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격이 되겠죠? 담임 목사의 아내의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뭡니까? 사모의 사모. 사모가, 대형교회 사모가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직함은 교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구의 아내이기 때문에? 예. 담임 목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또 괜히 사모님들 지금 움찔하고 앉아있을라? 예. 자, 마음 편히 갖고 성경을 잘 보세요. 20절을 잘 보시면,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라고 돼 있어요. 여자. 자, PPT를 좀 보십시다. 이 여자는 누군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포도주 좀 만들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여자여,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참 버릇이 없으시다. 아무리 본인이 메시아라도 어떻게 낳아주신 어머한테 여자여, 야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 원문을 안 봐서 그래요. 그 말은 버릇없는 호칭이 아니고 그 구나이라는 헬라 말은 사실상 아주 극존칭 왕후나 귀부인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릇없게 호칭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는데 상대를 어떻게 한 겁니까? 높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헷갈려요. 그럼 차라리 어머니라고 하지. 뭐 이렇게 높여가면서까지 기어코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죠. 지금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요구한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 한 것은 단순히 뭡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는 문제 해결의 차원에서 아들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왜 거절했을까요? 나중에 만들어줄 걸, 진작부터 만들어주지?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안 만들어줄 것처럼 얘기하시고는 또 만들어주세요. 여기는 이중적인 양면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는 거절하신 겁니다. 왜? 메시아로서 대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여인이요, 나는 이 땅에 문제 해결자로서 빵을 위해서 온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거절한 겁니다. 어머니는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잔치가 중단됐네? 우리 아들이 어릴 적부터 남달랐으니까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 사건 해결의 의미로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 끝까지 안 만들어야지. 또 중간에 왜 마음 바꿔서 만들어주십니까? 마음 바꾼 게 아니라 다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마음이 바뀌었던 게 아니라 뭡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포도주를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내 몸을 들여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기에 만들어진 포도주는 장차 예수님께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장의 첫 사건이 갖는 중요한 메시아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일관되었던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본문을 주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 여자여라는 말은 높임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그 그나이에서 파생된 단어가 여기 등장을 했어요. 보면 그나이, 파생어 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지체 높은 부인들에게 붙이는 존경의 호칭입니다. 즉 누구의 부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사실상 누구냐면 그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의 감독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지위가 어쨌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감독의 부인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공식적인 직함을 갖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처신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가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사모님 차양대도 좀 쓰시고 세하적부 교사도 좀 하시고 집사람도 하고 싶어 하고 또 하면 좋죠. 근데 제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본의와 상관없이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가족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난 자꾸 잘못 알아들을까봐 조심스러워. 예. 하도 자기 주관대로 알아듣고 돌아갔기 때문에. 예, 연말이 됐어. 이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제, 세가족부에서 예산을 짜요. 예산을 자꾸 깎고, 조금 적게 잡아라 그러면, 아, 여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이런 말이 그냥 툭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이라도 그런 염려 때문에 그것은 아주 악한 잘못된 영향력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영향력이 자리 잡아서도 안 되고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 오전에 아주 참 행복한 인물을 한 분 만났죠? 누굽니까? 바나바. 참 모든 게 존경스러웠고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자기가 뒤로 물러날 때는 물러날 줄 아는 사람. 근데 이 이세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의 담임 목회자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대전에 어느 유명한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뭐 총회장도 배출하고 했던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기자회견 하듯이 기자회견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빠로서의 자격도 없고 담임 목사로의 자격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모님이 잘못된 단체에 빠졌어요. 거의 이단성이 있는 잘못된 단체의 미혹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간도 부부관계가 뭐 어려웠겠죠.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왜 교회가 많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면 다 깨져버렸죠.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아주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뭐 그 외에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누구의 부인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그 군부 정권 때 뭐 그런 정말 뉴스를 많이 상식밖에 뉴스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움직이는 권력이에요. 항상 그래서 남자들은 세계를 정복하지만 그 남자 뒤에는 여자가 있다. 그 남자는 여자가 정복을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세벨이 어떤
미혹을 미끼를 이 시대에 던졌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20절 끝에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뭐하게 했어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PPT를 좀 보십시다. 자칭 선지자. 이 사람은 성도를 이제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이제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예요. 임명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기 행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적인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그 시대와 합리주의라는 명분으로 타협을 시킵니다. 교묘히 영향력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우상 재물에 머리 숙이게 하고 그 우상 재물에 떨어지는 이익들을 같이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냥 적당하게 넘어간 겁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의 아내 격인데 이러한 분위기를 교회가 용납을 한 거예요. 용납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 참 예를 든다는 게 조심스러워서 좀 어렵긴 한데 어느 성도가 이제 갈등을 해요. 길도에도 못 들어가고 경제생활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진짜 이름이 이세벨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런 위치의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묘사를 한 것뿐이에요.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양쪽 다 섬기면 된다고 그렇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우리가 현실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하면서 하면은 괜찮다고 그 정도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실 거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 가결했던 중요한 혼음주의입니다. 합리주의입니다. 그게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여기 특정한 여인을 사실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향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영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으로 성도를 가르친다 하면서 이런 합리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이익에 탐하게 만들고 양다리 걸쳐도 넘어가게끔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특별히 청년을 담당한 진장님들이나 특별히 간사님들은 신앙의 문제만은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주일 성수라든지 음주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거나 적당히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부쩍 그런 경향들이 많아집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세벨의 영향력이 벌써 우리 한국교회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매우 안타까운 풍조입니다. 이세벨의 죄, 구약의 실제 인물 아합의 아내이다. 방금 읽었었죠 우리가? 초월주의, 신비주의, 혼합복음, 현실타협. 이게 전부 이세벨의 혀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를 유혹하고 꾀는 거예요. 안 취하면 돼, 안 취하면. 딱 한 잔. 이건 예의야, 예의.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책에도 봤어요, 책에도 제가. 유명한 신학자들 책에도. 아닙니다. 술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술 문제는 신앙 고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술 안 됩니다. 그럼 맥주는요? 맥주는? 음료수? 맥주가 숭늉처럼 생겼으니까 아주 음료수인 줄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뭐 어떤 교회는 뭐 당회 끝나고 나서 맥주 한 잔씩들 한다 그래요. 캬 하면서 예. 아우 시원하다 하면서 입맛들 하시지 마세요. 술은 고백이 걸려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의라고요? 아니에요. 예의 아닙니다. 예의가 중요합니까? 복음의 원리가 중요합니까? 이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이세벨의 음행을 교회에서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자, PPT를 좀 보십시다. 이제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했나. 성경을 먼저 좀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을 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첫째 뭘 주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9절,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첫째는 뭘 주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지팡이를 준다 그 말이에요.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우스 신이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뭡니까? 그게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런 도구로 설명이 돼야 확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구약서부터 있었던 용어들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벽별을 주신다. 새벽별이 뭘까요?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무슨 새벽별이죠? 빛나는 새벽별. 이 새벽별은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자,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진 후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하루 날짜 계산법이에요. 자, 그런데 새벽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분기점이 어디냐? 안 넘어가네. 예. 이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별이 무슨 별이에요? 새벽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별이 딱 뜰 때는 어둠과 밝아옴의 가장 극명한 분기점에 새벽별이 뜹니다. 그래서 그 새벽별이 굉장히 유난히 빛나요. 유난히.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아침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밤 칠흑 같았던 밤은 어둠은 이제 물러가는 겁니다. 그날이 분명 오는데 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새벽별이 뜸으로 그거를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 말이죠.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 좀 볼까요? 민수기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오늘 계시록의 요한을 통해 설명되었던 두 가지가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신환이 우상 섬기는 그 대상들이 폼 잡고 있는 건 다 누굴 흉내낸 겁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모방하고 흉내낸 겁니다. 그게 사탄의 가장 잘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모방을 잘해요. 비슷하게 흉내내는 겁니다. 제가 2, 3일 전에 우리 POP 형제가 출연한 슈퍼스타 K 그 중식이 밴드
이건 이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보려고 그걸 끝까지 봤어요. 이거 이제 한 표를 해야 되니까. 한 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새벽 기도 나가야 되는데 약간 버티고 보다가 한참 12시가 넘어가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가서 보니까 굴이 있어요, 굴. 굴이 얼마나 그 좋은 해산물입니까. 그래서 이제 굴을 생걸로 먹다가 맛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장을 꺼내와가지고 방에서 이제 그 굴을 간장에 찍어서 막 먹었어요. 근데 맛이 이상해요. 그래도 굴이니까 몸에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먹었어요. 근데 저는 불행하게도 어릴 때부터 이 냄새를 거의 못 맡아요. 뭐 맡아도 구분이 잘 안 되긴 하지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생활을 잘 했어요. 저녁이 됐는데 이제 집사람이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혹시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냉장고 안에 있던 그 홍합 누가 먹었냐고. 근데 그게 굴이 아니라 홍합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거를 색깔이 좀 이상하게 노릇스름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날짜가 지나서 그런가. 근데 그게 뭐 맛이 다르다면서요? 아, 다른 정도가 아닙니까? 근데 그 홍합을 원래 생걸로 먹어보면 안 된대요. 큰일 난대요, 요즘 같은 때. 근데 저는 그거를 플라스틱 종기에 담은 걸 다 먹었어요. 하도 그냥 먹었어요. 중식이 밴드 그거 보면서. 근데 이 두 놈이 사실은 비슷해요. 아니?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비슷하게 보였지? 나는 얘기를 안 했으면 굴 먹은 줄 알았어요, 굴을. 근데 그 굴이 아니라 홍합을 생걸로 그냥 간장에 찍어서 먹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잘못됐으면 큰일 날 뻔 했다 그러더라고요. 큰일 날 뻔 했다고. 항상 사탄은 비슷한 게 문제예요, 비슷한 게. 예? 복음도 완전히 다른 거는 괜찮아요. 예, 통일교 같은 건 안 넘어가요, 잘. 근데 성경만 가르치고 주님만 찾고 하는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이세벨이 그렇게 신자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아주 반대 안 해요. 아주 저항 안 해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것도 하고 누가 하지 말래? 이것도 같이. 이건 현실이니까 섬기면 되잖아. 여기에 이 음녀 이세벨에게 온 교회가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홍합과 굴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가 주님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두 손을 모은 채로 오늘은 이런 각오와 결심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합리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신앙은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음녀 이세벨의 속삭임입니다. 왜 사소한 것 같은 진리 앞에 우리 선배들은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었나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신사참배의 문제서부터 이미 음녀 이세벨의 유혹은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음녀 이세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 낮에 주신 말씀처럼 성찬을 나누며 우리는 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바나바, 참아들 디도. 또 한 주간도 우리 앞에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제들이 부딪히겠지만은 단호하게 음녀 이세벨을 걷어내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디도처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른다면 승리여 기도합니다.